드디어 백미선 남편이 7살 아들을 데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나 왜 코빼기도 안 보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. 백미선 남편이 사라진 이유는 모두 장모인 전봉애 때문이었으니까요.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12화로 가보겠습니다. 혜인은 현우와 결혼한 후에 시댁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. 또한 시부모 생신 따윈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축하 문자 한 통 보내지 않던 며느리였죠. 시아버지 백두관 유세 지원도 시누이 백미선이 부탁해서 한 거였고요. 그럼에도 시어머니 전봉애는 3년 만에 며느리가 시댁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반겨주며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내놓았죠. 그것도 며느리 타박하는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말입니다. 여러분, 이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? 사실 처음에는 퀸즈 집안과 용두리 집안의 넘사벽 차이 때문에 전봉애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인내하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편견은 지난 12회에서 완전히 박살 나버렸죠. 그동안 백씨 집안 첫째 며느리인 김신록이 혜인이처럼 단 한 번도 시댁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으니까요. 과거 전봉애는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며 찾아온 김신록에게 너는 며느리지 딸이 아니라며 이런 말을 합니다. 나는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게 제일 싫더라고. 나는 우리 미선이 때린다잉. 그런다고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때리겠냐? 그럴 수는 없제. 함부로 말도 못하고 등짝 하나도 후려치지 못하는 것이 고부간 아니겠냐. 그런 게 결혼하면 우리 되도록 보지 말자. 설 추석에는 느긋 친정집 가서 부모님을 뵙던가 뭐 어디 놀러를 가든가 그러고 생일도 챙긴다 어쩐다 하지 마라. 정섭섭하면 깨톡 이모티콘이나 보내든지. 와우,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더군요. 그야말로 한국의 유교 사상을 통째로 깨부숴버리네요. 그런데 사실 전봉애가 며느리 김신록에게 이런 말을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. 백현태 저놈 하자가 많거든. 근데 나는 AS 못해줘. 고쳐 쓰던지 반품은 안 된다. 결국 전봉애가 바란 것은 비록 자기 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였습니다. 그렇다면 전봉애는 이런 잣대를 사위에게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? 딸 백미선이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은 딸이지만 그렇다고 자네를 백년손님처럼 여기거나 아들 같은 사위는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자기 딸과 결혼하기로 한 만큼 절대 반품은 안 된다고 말이죠. 그러면서 내 딸이 일찍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그래도 머리 하나는 잘한다면서 자네가 학업에 열중하고 싶다면 그 뒷바라지는 내가 다 해줄 테니 미국 가서 원 없이 공부해서 박사하겠다고 아들내미 책임지고 훌륭하게 키워오라고 말이죠. 다만 절대 안 되는 건 고생하는 조강지처 안에 두고 바람 피우는 짓거리라며 꼴에 인물갑 한다고 바람이라도 피우면 나한테 아장 날 줄 알라고 말이죠. 그리고 백미선 역시 엄마 전봉애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돈 벌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며 유학비를 보태며 기러기 엄마를 자청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 이렇게 해서 백미선 남편이 아내를 두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게 되었고 이젠 현우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돌아올 때가 된 것이죠. 그래서 말인데 백미선이 기러기 엄마가 되길 자청할 정도라면 인물값 좀 하는 배우 현빈이 백미선 남편 역할로 특별 출연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다시피 배우 현빈은 눈물의 여왕 박지은 작가와 전 작품에서 함께한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까요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